사단법인 복음과 도시가 팀 켈러 목사의 일주기를 맞아 기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팀 켈러가 사랑한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사랑한 팀 켈러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그의 삶을 돌아보며 팀 켈러가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입니다. 교회는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사역을 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개인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문화도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팀 켈러 목사의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미국의 도시복음운동을 이끌었던 그는 지난 2018년 내한 당시 자신의 목회 경험을 나누는 등 국내 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 교회에도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팀 켈러 목사 일주기를 맞은 올해 6월 그의 신앙적 유산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 포럼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선 팀 켈러가 말했던 복음과 그가 한국교회 복음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새빛교회 안성용 목사는 복음에 대한 팀 켈러의 주장을 설명하며 복음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을 구원하는 복음이나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은 모두 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 포괄적인 구속사적인 역사를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개인을 구원하는 복음,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의 복음으로 팀 켈러 목사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복중앙교회 길성은 목사는 13년간 이어온 교회 사역을 실제 사례로 들며 팀 켈러가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안에서 전개했던 도시 연합운동을 제시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섬기고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 교회들의 연합 운동을 일으켰고 한두 교회, 큰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이 개체들의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일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의 영적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한국 교회의 연구와 실천적 적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